LA에서 온 선한 정직기 교회 송병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계관 이야기로 작품도 어, 모르고 진품도 모르는 우리 오늘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와 죄, 어, 죄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볼 때 어, 세계관에 우리가 생각하는가 길들여지는가 그걸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어, 우리가 왜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는지 어, 이 세상은 왜이 모양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정말 짝퉁과 진품을 제대로 구별하자 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싸움이 있는데 이 세계관과 사고의 싸움이 있는데 지난번 마지막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이틀 속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재정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 맞는 기독교만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만의 실수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적은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버린 유사 기독교의 생각이라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너무 세상적인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자, 이거 말고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급할 때 어, 응급 상황에 대체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에게 어, 또뭐 어떻게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걸 나중에 쓱 지우고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이유라고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돈을, 돈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나?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틈에 내가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적당히 믹스시키는데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돈을 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원론의 유혹은 굉장히 처음부터 기독교가 로마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나서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이 유사 기독교적인 생각의 출발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 이원론 이걸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이 처음 시작은, 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이 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뭐냐 그러면 이 생각은, 어, 로마의 다신론, 폴리티즘이라고 하는 다신론적인 생각에서 기초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착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선하고 좋은 신들이 뭘 만들었느냐? 은총을 만들고 악하고 나쁜 신들이 자연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영혼을 만들었고 선한 신들이 육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한 신들이 남자와 여자로 볼때 남자를 만들었고 악한 신들이 여자를 만들었다. 선한 신들이 뭘 만들었다? 로마를 만들었다. 악한 신들이 비로마를 만들었다. 선한 신들이 이제 백인을 만들고 유색 인종을 만들고 그리고 선한 신들이 철학자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만들고 악한 신들이 뭘 만들었다. 노예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나는 대학에는 세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학생, 여학생, 공대 여학생. 뭐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관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것에다가 뭘 분야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뭐다?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이 존재하다 보면은 여기서 정당화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선한 신들의 영역이 악한 신들의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은총이 자연을 다스려야 하고 영원이 육체를 다스려야 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하고 로마가 비로마를 다스려야 하고 백인이 유색 인종을 다스리고 귀족이 노예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성차별이 나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질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빼앗는 침략 전쟁이 정복 전쟁이나 침략 전쟁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아름다운 질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을 영혼과 육체로 나눠서 본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뭘 만들어 내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지배와 피 지배라고 하는 갈등 구조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뭐 많은 종류에 있어서 어떤 계층과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여기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게 모든 걸다 모은 게 제국주의.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을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선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영혼과 육체. 그런 것이 자기들한테 맞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땅을 빼앗는 일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독실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는 그 미국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복하는 일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로마화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로마적인 가치관에 충실하게 잘 맞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에 더 가깝습니까? 바로 로마적인 가치관에 잘 적응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같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전라도 어디 갔대, 제가 여행을 갔다 봤는데,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자로. 강대상이 여기 에 있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왜요? 우리 한국은 그 당시 조선시대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러니까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니까 그 문화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상황화를 한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히고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자 이게 시, 의도는 뭡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한국 사람들의 문화 체계와 사고 체계에 맞춰주기 위해서 상황화를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우등과 열등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건 정, 좋은 게 아닌 거죠. 말 그대로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로마의 특징에 맞는 이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로마화된 기독교인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고정되고 고착되면서 이게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참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데 집단적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타적인데 집단적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아도 죄의식을 느끼질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 기독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그 어거스틴 같으신 분.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바로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이 교부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 냈어요. 교부 철학. 뭐하고 뭐를 합쳤느냐? 플라톤의 사상과 플라톤 플러스 기독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 냈어요. 이분은 뭘 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러스 기독교를 한 거예요. 자, 왜요? 로마인들에게 잘 맞는 기독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교부 철학을 만들어내고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낸 거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상황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것,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너무 로마화된 기독교를 만든 거죠. 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저와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교화된 기독교. 또 하나는 너무 이 우리가 물질의 번영과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성공의 논리에 입각한 번영의 논리에 충분히 복무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나의 욕망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너무 충실하게 복무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선한 노력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뭐가 돼버린 겁니까? 짝퉁 기독교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가 만든 프레임에 맞는, 내가 만든 틀에 맞는 기독교를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할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갑자기 조금 긴장이 되시죠. 어, 혹시 나는 지금 기독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아, 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가 생기게 되어 줍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들어와 있는 가장 강력한 듀얼리즘이라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그 어두운 이야기들이, 어, 그래서 많은 안 믿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볼때 기독교는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저거 다 믿어봐요 헛것이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왜곡되어진 우리의 유사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유사품을 준비하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짜는 진짜랑 개념상으로 제일 반대말이죠 그죠 그런데 가짜는요 진짜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짜에게 왜 속습니까? <laughs> 진짜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예, 가짜에게 속는 이유는 이게 진짜랑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명품 회사 만드는 사람들도 와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릴 만큼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가짜는 개념상으로는 정반대에 있으나 실제로는 가장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에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고 내 욕망에 충실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실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계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 세계관이라는 거는 뭐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세계관은 아닙니다. 세계관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어. 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창조, 기원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세상에 이제 문제가 뭐냐? 예. 이 세상의 모순이 뭐냐? 이게 문제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의 이 모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이 저기 해법이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굉장히 강력한 공산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작은 물질의 물질의 진보의 결과라고 볼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자본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뭘까요? 플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 굉장한 강력한 자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의 시장은 뭐예요? 역시 역시 물질의 진보예요. 문제점은 뭐예요? 지나친 규제와 통제예요. 해결책은 뭐죠?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경제의 논리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이 세상의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 문제는 뭐라는 거죠?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 목사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쓰는 말이고,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적인 도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창세계에서 세계관이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이 다신론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물고기와 심지어 곰,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신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장세기 일장을 써 주셨어요. 뭘 뒤집어 놓은 거죠? 지금까지 내가 신들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쳐다보며 전부 다비 빌고 있는 이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장세기가 처음 가르쳐줄 때 우리가 하늘처럼 믿고 있는 저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이건 굉장한 세계관의 전환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뭘 나타내느냐? 이집트 땅에서 하늘만 그냥 신들로 여기고 하늘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고대 사회의 창조서라는 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고대 사회의 창조서라 갈그미스 신화라든지 마루둑 바벨론의 마루둑 신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심플하게 나와요. 신들을 위한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는 인간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 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의 창조 이야기는요. 인간은 노예, 신들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창조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8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인간은 뭡니까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생각하고 계신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다락이 문제인데요. 창조는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목적이 뭘까요? 왕 같은 존재인데 이왕 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인데 뭐 하기 위해서냐?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앙,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로 안개만 피올라 온 땅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로 안개만 피올라 온 땅을 적셨더라. 그럼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죠?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우리가 왕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작이라고 돼 있는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이건 한글 개혁이죠, 그죠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일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바드.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한다. 둘째, 예배를 인도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더랄 때 아바드가 쓰여져요. 밭에 나가서 일하더라. 아바드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농부로서 일하는 것과 목사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다 뭐라는 거죠? 아바드 노동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노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은 예배하는 경건한 일을 하시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세속적인 일을 하네요.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뭐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거나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거나 다 뭐죠?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신앙 생활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노동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같은 그 삶은 제사장적 삶은 무엇을 통해 실현됩니까? 노동과 일을 통해서 일하는 존재. 자 그다음에 모순 이 세상의 모순은 뭐, 뭐가 문제냐 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 가지 관계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그죠 사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또 깨집니다 세 가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상이 만들어지고 무신론이 나오고. 인간의 자기 우상화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요즘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이 세상에 무+ 신론이 넘치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우상들이 넘칩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결과가 뭘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성들 입장에서. 그런데 자한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가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남편을 그럼 그 전에는 사모하지 않았나?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잘된 거죠, 그죠? 역시 중매 결혼은 애정 없는 결혼을 했다가 죄짓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런 건가요? 남편, 너는 남편을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자를 사,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게 죄의 결과예요? <laughs>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는 남편을 향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럼 이게 성적인 욕망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배 욕구를 말해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을 욕망을 갖게 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재미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싶을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지니라. 자, 우리 친구가 좀더 가슴이 와닿게 번역한다면 너는 남편을 멸치 볶듯이 볶을 것이나 남편이 너를 북업해 듯 하리라. 뭐 이런 좀 느낌이 <laughs> 나오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긴 겁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힘의 논리를 근거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럼 뭐가 생긴 겁니까? 온갖 종류의 차별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또 다음 번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다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차별 서로 힘의 논리를 근거로 하는 차별의 구조 그리고 이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과 이런 갈등의 구조가 발생하게 된 출발점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세상은 왜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한번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세계관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 2 6 3 3 3의 1003번. ARS 060-800의 111번으로 전화 주세요.